스트리트파이터 최초의 한국인 캐릭터 한주리. 격투게임 역사상 최고의 악역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한주리의 과거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한주리의 스토리 시작은 출리와 비슷한데요. 쉐도로를 수사하던 검사 아버지가 살해당해 베가에게 복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15세 때부터 태권도계의 정상으로 오른 격투 천재가였으나 부모님을 잃고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죠. 쉐도루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할 당시 한주리는 살아남았지만 한쪽 눈을 잃었는데요. 쉐도루에 대항하는 SIM의 총수 세스에게 스카웃되어 눈에 풍수 엔진을 이식받습니다. 이때부터 세스의 개인 경호원이자 암살자로 활약하죠. 출리와 다일, 케미도 혼자서 쓰러뜨리고 베가의 친위대 돌스 요원 12명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세스도 배신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베가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고 풍수 엔진을 빼앗기고 말죠.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케미를 도와 의도치 않게 섀도우 괴멸에 일조하기도 합니다. 한주리가 처음 나왔을 당시 한국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기존 보스들을 능가하는 악의 캐릭터라는 점과 디자인이 중고풍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철권의 하라나 PD조차 한주리의 디자인이 전혀 한국적이지 않다고 맹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오너 요시노리는 한주리의 디자인이 SNK 소속이었던 하시모토의 작품이며 의도적으로 개성 강한 악역을 만들어 장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죠. 현재는 그의 말대로 오랫동안 인기받아왔던 케미 출리를 능가하는 인기 여자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 한주리의 모델이 손예진이라고 발표했지만 한일세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격투 기술은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자세를 참고하였습니다.